그래서 준비했다. 의사가 뽑은 남성들의 활력을 위한 무모한 행동. 제가 꼽은 키워드는 바로 염소입니다. 저는 장어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서도 특별 출연 장어 두 마리가 있는데요. 그러네요. 네. 지금 두 마리죠? 네, 맞습니다. 아, 한 마리씩. 아, 끝나고. 저부터 염소에 얽힌 최악의 노력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뽑은 남성들의 활력을 위한 최악의 노력은 염소 고환 이식술입니다. 네? 염소 고환을 이식한다고요? 사람한테요? 활력을 위해 염소 고환을 이식했다? 정말 놀라운 얘기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1900년도 초에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존 브링클리라는 의사에게 발기부전을 겪고 있는 환자가 찾아왔어요. 발기부전 치료를 위해서 환자의 음낭에 염소의 고환의 땀샘을 이식하는 수술을 그냥 감행을 해버린 겁니다. 번식력이 높다고 알려진 염소 고환을 사람에게 이식한 것. 당시 의사 존 브링클리는 염소 고환 이식 수술을 광고까지 할 정도로 환자 유치에 적극적이었다. 아니 그 자체만 들어도 너무 위험한 수술인데 그 결과는 좀 도움이 됐나요? 아, 아닙니다. 이 염소 고환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의 몸이 거부 반응을 일으켜서요. 결국은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수십 명의 사람이 수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허무맹랑한 수술은 수십 건의 의료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 황당한 이야기는 최근 책으로도 출간됐고 영화로도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한다. 허정원 한의사가 뽑은 활력을 위한 남성들의 무모한 행동. 염소고환 이식 수술. 이제 제 차례죠. 네. 혹시 장어 짐작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일단 뭐 장어라고 하면 장어 구이가 생각이 나죠. 무한 리필 장어 구이. 아, 저 두 마리밖에 못 먹겠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뭐 장어 즙도 있고 장어 탕도 있고 뭐. 제가 뽑은 남성의 활력을 위한 최악의 노력. 이건 살아있는 장어를 그대로 삼킨 남성입니다. 네? 잠깐만요. 그러니까 장어를 산채로 그대로 삼킨 남성입니다. 활력을 위해 살아있는 장어를 삼켰다? 이게 2020년 1월에 뭐 중국 장수성 난징시에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아, 진짜로 있었구나. 예, 어떤 남성이 이제 뭐 복통으로 소하면서 병원에 오셨겠죠. 예. 그래서 CT를 찍고 나서 그 의사분이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한 마리도 아니고 장어를 두 마리나, 두 마리나? 살아 숨쉬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장어를 CT에서 보신 거죠. 아, 아니 근데 제가 소개해드린 건 1900년도 초 얘기인데 이거는 보니까 최근 얘기네요, 보니까요. 정말 좀 황당한 이야기죠. 이유는 아마 이제 그 환자분이 전립선이랑 변비에 네. 살아있는 장어를 먹으면 좋다라는 아. 이야기를 들으셨대요. 네. 그래서 아 이걸 듣고 장어를 먹었는데 제 생각에 다른 사람들은 씹어먹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분은 그 긴 장어를 길이만 50cm, 오. 예, 두께가 3cm짜리 장어를 오. 두 마리나 그대로 삼켰다고 합니다. 그 이후 극심한 복통을 느꼈지만 좋아지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견디다가 다음 날 결국 병원에 실려온 것. 아, 이거 바로 수술해서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됐어요? 아, 당연하죠. 바로 수술을 했다고 해요. 실제로 장어가 그 내장기관 안쪽에서 요동치면서 출혈도 굉장히 심하고 뭐 물기도 했다고 하고요. 네. 조금만 더 늦었다면 큰일 날 뻔했지만 어쨌든 살아남으셨다고. 안치현 비뇨의학과 전문의가 뽑은 활력을 위한 남성들의 무모한 행동. 살아있는 장어를 삼킨 남성.